괜찮으세요? 괜찮은데요. 결막 쪽 이렇게 하얀 그 하얗게 나타난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되게 심하게 해가지고 철분이 부족하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철분이 부족할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장기에도 무리가 와 있고 뼈도 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리량이 너무 많아 이제 월경 생리량이 너무 많았을 때 그런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눈밑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서 피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오, 어떻게 예. 출혈? 뭐 장내 출혈 예, 이런 거요? 예, 장애 뭐 위장 출혈이나 장애 출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게 이거는 약간 창백한 애가 넘길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출혈이 되고 있는 부위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 염증이 생기면 아까 우리 지방생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우리 결막 쪽에 반복적으로 다래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래끼가 생긴다면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릴 땐 다래끼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래끼가 안 나대요? 이게 맞아요. 어릴 때 많이 나는 건가요? 다래끼가?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면역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면역 기능이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기에 이제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원리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여드름 박사가 나이 들면서 여드름 안 생기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여드름은 이제 면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모공이 있던 피지슨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눈은 내 몸의 의사입니다. 아, 의사가 눈은 네. 자기 몸은 자기 눈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항상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신호를 보내는 게 눈입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눈이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면 큰 병으로 가는 것, 그래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들여다보시고 네. 하루에 한번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사랑한 마음으로 이제 내 몸과 대화하시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그냥 뭐 주름이 생겼네 말았네만 신경 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경 안 썼죠. 안 썼죠. 눈이 의사라는 말. 예. 박태현 아나운서는 좀 어때 눈에서 관심을 좀 그러니까, 가졌었어요? 이게 완전 그야말로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이게 여명의 눈동자네요. 일어나자마자 눈부터 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안과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에 점이 있었거든요. 흰자위에 점이 있어요. 그 눈 안에 점 있는 게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없고 혹시 이게 녹내장 아닌가요? KBS